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창원 축구센터입니다. 3.1절 오후에 보내드리는 K리그2 개막전 경기입니다. 팀의 전반전 경기 막 시작됐습니다.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짙은색 유니폼의 경남FC입니다. 다시 글레이손 오른쪽에 올라가죠. 반대쪽 낚여줬습니다. 글레이손 슛! 골! 옵세르키가 올라갔어요. 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돌파 과정이 상당히 좋았었고 자 앞서 있던 아 이게 네 여기서 이은 2차 공격 과정에서 네 옵사이드 인정이네요. 그렇군요. 네. 그 사이에서의 타협점을 잘 잡아가는 네 그게 또 숙명이거든요. 그렇죠. 김범종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. 네 경남은 지금 자 글레이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.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. 슛! 아! 네.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네, 이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 이거 끊어야죠. 부천 카즈가 끊었습니다. 다시 한쪽으로 연결합니다. 안재준. 자 경남은 빠져나와야 되고요. 그렇죠. 자 여기서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천인데 자 쉽게 나오지 못하네요. 자 일단 부천이 한 템포를 죽였고 여기서 글레이손 쪽으로 연결합니다. 뒤쪽 지금 전략 질주 슛! 골! 원기종! 시즌 개막전의 첫 골은 원기종의 발끝으로 들어갔습니다. 네, 경남의 신영기종 원기종인데요. 네. 지금 그 과정에서 글레이손 선수의 적극적인 경합이 뜻밖의 행운을 만들어냈네요. 요 밀고 들어갔습니다. 한지호 선수입니다. 한지호 슛! 와 이거를 그렇죠 이거죠. 네. 한지호의 그러니까 노래는 슈팅이 나왔어요. 한지호 선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돌파에 들어가면 때리는 이 의외성의 슈팅이 무섭거든요. 네. 홍기표 가운데로 자, 넘어왔습니다. 자 여기서 뒤로 슛! 송원민! 이태원 홍기종을 때렸어요. 경기 끝났습니다. 2023 K리그2 개막전 경기에서 경남이 홈에서 부천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